아니, 우리 지금 우버에서 내려서 백신 맞으러 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프로테스트 하고 있어요. 도망가야 돼. 난 백신을 맞을 거기 때문에. 와우. 여기가 네이튼 파크라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백신 팝업이 열렸는데, DJ가 와 있나 봐. 백신 맞으면 저기서 프리 팝스콜 준대요. 백신을 맞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Nothing. I just feel normal. Well, I'm happy that I'm done with the vaccine. 인터뷰어의 안 좋은 예. 아, 이제 집에 가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밥 먹고 그래야겠다. 날씨 너무 좋네. 집에 들렀다가 여기 푸아보아라는 재패니즈 디저트 카페? 거기 갔다가 지금 롤케이크 하나 사들고 집에 가고 있어. 마차라떼랑 슬리퍼랑 까맣춤. 내일이 빅토리아 데이여서 홀리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롱위켄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고 예쁜 우리 동네. 너무 작아. 빵순이한테 이건 진짜 너무 작은 사이즈인데?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이거를 누구 코에 붙이려나 모르겠어. It's the latest fragrance from Maison Neuve. And look where it's brought me, to this beautiful city. Maybe you don't know what it is to be happy. Are you crazy? 이렇게 만들다가 괜히 뜯어진 거는 그냥 바로 먹어버려야 돼.
Yeah, oh, it's 8:30, probably like right now. Can I put it down now? I have to just follow behind you? So funny. Dylan한테 영상 찍어보라고 시켰더니 자연스럽게 못하네. 아, nice weather though. I haven't had like a real coffee for a long time. Yeah, I know. So that is why I want to take you that coffee shop. Do you know what its name is? Kevata? Carbarda? Carbarda. Something like that. Oh. Dark one. Did you find something? Look at this flower. Pretty. 여기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에요. 어제도 여기 왔었는데 오늘은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좋다. 아침 데이트. 아니야. 이게 뭘까? 이 나무가? 우와.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here. Potato? Shepherd's pie. What is shepherd's pie? In there, there's also corn and beef. Okay. In layers, like a. Ah. Like.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그 여기서 내가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그랬던 거야. Vinegar? I like those ones. 그래? 음. I want to buy some biscuits. Set up a tent, you know, permanently. Yeah. But a lot of people are trying to say like, mm-hmm. it's okay in my neighborhood. Like, I don't mind. Mm-hmm. 더 이렇게까지만 탈 것 같아 얼굴이. Yep, I would say. I wouldn't recommend it for your tan. 덥다 더. 진짜 여름이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잠깐 커피숍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냥 커피 들고 집에 가기는 좀 아쉬워서 원래 공원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딜런이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 있어. New grass? Like I don't know. The bird sounds everywhere, right? Yeah. Mm-hmm. Ah. I bought biscotti, right? We can share half and half. 저거는 몸에 좋은 거야. 여기에는 no sugar. I just don't want like a dry thing in the morning. Robins are dope. Little bastard. Now 이제 집에 갑니다. 맛있는 걸 들고 집에 갑니다. 커피도 거의 다 마셨습니다.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희 플랜트 한 명이 한 명? 플랜트가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소일을 갈아줘야 되는데 흙을 못 갈아줘서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든으로 흙을 사러 갈 겁니다.
밖에 날씨가 엄청 좋아요. 완전 쨍쨍. 일단은 소이를 사러 나가 볼 겁니다. 이것도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하, 이제 갔다 왔고 많은 분들이 플랜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물어봐가지고 이번 브이로그에 담으려고 해요. 애들이 좀 많이 커서 테라코타 팟에 애들을 담아줄 거고 소이를 사왔습니다. 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본인이 키우시는 식물의 그런 종류에 따라서 알맞는 소이를 써주는 게 좋아요. 물빠짐이 좀 잘 돼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인장이나 레몬은 이렇게 펄라이트를 조금 섞어서 이 소일이랑 같이. 어우, 흙냄새. 흙냄새가 나니까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갑자기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여름을 제대로 즐길 새가 없어서 사실 그냥 저냥 그랬거든요, 기분이. 근데 그 기간에 식물들을 키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정신이 맑았던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는 덕분에. 그래서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막 식물들 관리해주고 이러고 있다 보면은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가에 가면 이렇게 돌들을 주워와요. 얘네들을 이제 물 빠짐 돌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요렇게. 얘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렇게 잎이 노래지고 생기겄고 막 떨어지려고 갈라지거든요. 영양분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그런 거여서 얘를 빨리 먼저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살 옛날 흙들을 좀 털어줘요. 진짜 뿌리가 이렇게 말라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아플 만도 하지. 뿌리 근처에 빈 공간이 안 생기게 살살 고루고루 흙을 이렇게 담아줘요. 끝났어요. 근데 이대로 두면은 흙이 또 자리를 못 잡아서 이 물을 담아줄 건데 제가 시중에 그 물병 같은 거 뭐라 그러죠? 사려고 봤는데 뭐 디자인이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그냥 얘를 써주고 있는데 엄청 편해요. 그냥 이렇게 열어가지고 쭉 짜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이 빠져나올 정도로 흠뻑 줄 거예요. 얘는 분갈이 끝. 핑거카투스. 제일 처음에 들고 올 때는 이거 진짜 한 줌도 안 됐었는데 엄청 많이 자랐어요. 어릴 때 왜 흙방정 하면서 놀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나는 물만 줬을 뿐인데도 쑥쑥 잘 자라는 거 보면 진짜 자연에 감사하게 되네요. 얘도 큰 집으로 이사를 해줬어요. 지금 물 샤워를 해서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이대로 계속 키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 생장점을 잘라줘야 진짜 나무들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음 아파하면 애들이 못 큽니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예쁘게 자라서 사실 바지 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더 잘 커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다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지금 친구들이랑 밖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 저는 준비하러 갈게요. 안녕. 지금 친구들 만나러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이 너무 헷갈리게 생겨가지고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맞는지 모르겠어. 맞겠지? 헷갈려, 어딘지.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아, 뭐야. 아, 여기서 기다려야 되네. 일단은 버스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이거랑 응, 나 그거 시키고 싶어. 그래? 나나 먹자. Can I grab you guys something? Yeah. What's under?치고 있는데 타코를 만들어 왔어요. 최고 남자친구.